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에서 준비한 신년 새해 특집입니다. 혐오 갈등 흰수의 블록에다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한 해 혐오와 갈등으로 점철됐던 우리 사회 모습에 대해 멀리서 외국에서 바라본 모습을 현인의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노자 노르웨이 오슬레대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은 며칠 동안 굉장히 한파로 고생을 했고 오늘은 또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노르웨이가 또 원래 또 눈이 많은 고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에, 눈은 많지만 한국만큼 그렇게 폭설이 오지는 않았고요. 한국이 지금 보니까 노르웨이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래요. 예, 며칠 동안 추워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었는데 노르웨이는 그렇게 춥진 않군요. 에, 영하 2, 3도 정도입니다. 예. 한국 보다는 훨씬 따뜻합니다. 그렇네요. 요즘은 예. 세상이 이렇게 본말 정도 된 겁니다.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유럽치고는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예. 뭐 한국보다는 감염률이 한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전 세계가 다들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쭤볼 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인데요. 뭐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교수님 이 갈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글쎄 저는 그거는 법무부와 법무부 상하 검찰청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예. 어디까지 정치 갈등이 사법기구에 확장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법기구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기구가 전당 유사 전당처럼 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은 원래 뭐 정치권 인사니까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도 사실상 정치행 행위를 하고 있다. 교수님께 혹시 그렇게 보고는 계십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그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이 하나의 유사 전단처럼 움직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고 예. 이건 검찰로서는 직무는 분명히 아니고 직무 유기 또는 전혀 그 본래 기능을 포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보면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갔을 때는 갈등의 요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 출신이라나 판사 출신이라든가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조직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조직의 이기주의 혹은 기득권을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여태까지 검찰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찰 기구가 생긴 게 그때인데 그때부터는 너무나 포괄적인 그러니까 수사, 기소 그 모든 기능을 다 독점하고 법무부에 대해서는 거의 일천의 왕할권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또 변호사로 개업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그 사법기구 정체를 통틀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큰 문제였습니다. 예. 그 외국에서도 이런 행정부 내에 갈등이 좀 있을까요? 또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외국에서는 이 정도로 검찰이 그 막강한 견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예. 역시 일제시대에 아마 잔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노르웨이 같으면은요. 검찰청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일선 검찰은 경찰 조직 안에 편제돼 있고요. 수사할 때 경찰과 이제 같이 수사 협동하면서 하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여당과 또 청와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올해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면 방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급한 그 검찰의 막강한 힘, 또 기득권 좀 빠지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의 산명화복 문화 같은 게 강하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인권친화적인 수사 원칙을 확립시키면 어느 정도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 개혁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특집으로 혐오 갈등 흰수의 불로 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전부터 우리는 지역 갈등이 있었고요. 최근엔 또 세대 갈등 문제, 또 이념적으로 이념 갈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여야 갈등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갈등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분열과 갈등, 뭐 의회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은 복지 국가가 취약한 사회들이 갈등 순위가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복지 국가 취약하지만 사실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소방권에서는 복지 국가가 가장 취약한 사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 순위는 말 그대로 무제한 폭동까지 가는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러면 반대로 그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그 갈등이 좀 덜한가요? 그러니까 갈등은 여기에는 그 갈등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그 방식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 조절시킬 만한 기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노조를 통해서 그게 정치권이 전달이 되고 노조의 지원을 받는 사회민주주의 전단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어떠한 그 뭐라 그래야 할까 그 제도적으로 풀릴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미국에는 잘 없습니다. 근데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그렇게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뭐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테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 또 사회적으로 찬반 또 양론이 불거질 테고 뭐 그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사람들한테는 설득을 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국민 중에서는 특별히는 많이 버는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기에는 그 대부분 소민들한테는 그게 그렇게까지 큰 부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기는 유럽 국가나 뭐 미국이나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나서 뭐 마스크도 안 하는 것 같고 방역 당국의 또 정부의 지침도 잘 안 따르는 것 같고 의료계도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 같고 과연 저런 국가들이 선진국이었나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신자유주의로 덜 망가진 사회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지나치게 많이 나가지 않은 사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이었던 나라라면은 핀란드,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인구를 검사할 수 있을 만큼 행정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 많이 받아들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대실패를 한 것이죠. 그 이유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자유주의 수용의 정도가 큰 그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K-방역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외신에서는 아직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 보수 언론과 야당은 K-방역 실패했다 또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의료진들의 고생이 엄청났고 그 과로라든가 잔업을 이루 다 말할 순 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행정력이 대단히 좋은 사회입니다. 네. 행정력하고 진료 능력이 대단히 좋은 사회인 만큼은 방역에는 성공했다 할 수 있지만 크게 실패한 부분은 소상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상인에 대한 지원의 폭은 경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독일에 비해서는 훨씬 작았고요. 그리고는 특히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걸로는 사실 지금 많은 소상인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렇죠. 있고 폐업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연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만은 우리가 매일 한 6, 7명씩 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뭐 누더기로 통과됐다 이런 반발도 있고요. 일단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참패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훨씬 더 강력한 법 제정할 수 있었는데 이 누더기 법으로는 지금은 그 적용 유예까지 겹쳐져서
아마도 지금 같은 그 정말 참극수 중에 산재사만을 막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한국의 만인율로 보면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한 세네 배 산재사만권이 많거든요. 그 진짜 참극 수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더기로 결과가 난 것은 결국은 경영계 눈치를 봤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 굴치는 전단이죠. 어떻게 보면 일면으로는 재벌들의 힘을 이제 계속 빌려온 거고 또 신자유주의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노선 갖고 있고 일면으로는 또 노동계한테도 나름대로 이제 그 제스처, 그 협력의 제스처를 또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양다리 걸치면서도 공격적인 순간에는 재벌의 편에 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뼈 아프게 좀 들어야겠네요. 양다리를 걸쳤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갈등 이야기 어떻게 풀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신년이 되면 항상 포용과 화합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도 국민화합 통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봤어요? 저는 그 부분 봤을 때 정말 언어도도 아니라 할까 이런 사자선어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양심수 사면도 하지는 않고 그렇죠.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그 적폐 정권의 양심수도 풀지 못하면서 또는 그 지금 그 평양으로 자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 최룡희라는 그 북한 시민 본인을 재벌 북송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분을 북선시켜주지도 못하고 최근에 고발까지 하면서 아직은 반선도 안 한 그 조직 적폐 대통령을 사명하다니 언어도단입니다.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만일 이 명분을 국민 통합 화합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이게 풀어주면 국민이 통합할 것이다. 그럼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언어도단이라고 하셨으니까. 듣기는 사기꾼 이명박을 풀어달라고 그 부탁 천원한 국민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있는지 모르지만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포용과 화합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포용과 화합이 그 전제 조건이 재분배입니다. 다들 골고루 괜찮게 잘 살면은 화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갈등할 필요 우리가 없다.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재분배죠. 근데 이 뭐 재분배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또 갖고 있는 기득권 측에서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 기득권들의 그 카르텔이 꽤 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그걸 어떻게 또 국민적 화합을 해서 의견을 또 모아서 또 타파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멀리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에서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였습니다.